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악기 핑거링에 대한 위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핑거링의 위치를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색소폰 기본적인 자세를 좀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른손과 왼손, 이건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것까지만 오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목걸이를 이 악기랑 딱 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내가 이걸 악기를 어떻게 이걸 잡아야 하나에 대해서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쪽 왼쪽 손. 왼쪽 손은 여기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넓은 모양이 있습니다. 엄지를 이렇게 대주시고, 엄지를 대주시고, 여기 손가락의 핑거링은 여기 흰색 동그라미, 여기 버튼 누르는 게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조그마한 거 말고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에다가 세 손가락을 대주시고 뒤에 엄지는 이렇게 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대주시고 누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손만 대주시면 돼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요 아래쪽은 보시면 여기 이렇게 거리가 있어요. 그쵸? 이런 거리가 있는데 이건 엄지손가락으로 이쪽을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를 어떻게 잘 보이나요, 이게? 이렇게 걸어주시고 엄지 잘 보이나요? 이렇게 딱 걸어주시고 이쪽 손, 요세 손가락, 세 손가락으로 여기 버튼 요거 1번, 2번, 3번 따라닥 눌러주시고 요 새끼손가락은 여기 누르는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 그쵸? 두 개가 있는데 밑에 거가 저음 도끼거든요. 그래서 손이 요렇게 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손은 오른손은 이렇게 대주시고 밑에 요 왼쪽 손은 뒤에 엄지 누르고 그다음에 이 엄지를 누를 때이 손가락 끝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저는 요 엄지 요 중간 마디로 이렇게 딱 눌러줘요. 그래야지 옥타브 키 누르기도 편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손가락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딱 악기를 딱 정가운데 예. 딱 이렇게 놓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핑거링에 대한 위치는 사실 한번 잡아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악기를 딱 처음 입문하고 내가 딱 배웠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악기를 잡는 거야? 뭐 얘를 뭐 손이 뭐 이렇게 가는 거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모르잖아요, 그렇죠? 왼손은 위에, 오른손은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놓으셔가지고 기본적인 자세를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색소폰 관련된 다양한 강의 영상들 항상 올라오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